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모세가 비스가 산에 올라서 그 정복해야 되는 그런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는 지금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실현되지 못한 꿈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찾는 바가 안식이고 가나안 땅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기업을 얻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성취되지 못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망은 있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에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수고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를 원하였지만 결국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경계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의 삶이 실패였는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에 대하여서 뒤편에도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칭찬을 하였습니다. 모세에 대한 칭찬 또 여호수아에 대한 칭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아시던 자다. 그렇게 모세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였던 놀라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볼 때에 무엇을 교훈으로 배워야 될 것인가? 첫째는 성공이 우리의 삶의 주된 고귀함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이 우리 삶을 고귀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이 볼 때의 성공이라는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함으로써 오히려 마음이 높아져서 삶의 그 고귀함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교훈이 성공이 우리 삶을 고귀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삶의 참된 행복은 봉사의 용량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섬길 수 있느냐, 특별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여 줍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나 직장에서 상사를 섬깁니다. 회사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오히려 좋은 결과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섬김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섬김은 보상이 있는, 큰 보상이 있는 섬김이다.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섬김이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의 삶과 연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라는 것보다는 내가 봉사의 용량이 있느냐, 얼마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실한 삶에는 복이 있다.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어떤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소망이 무산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화를 내고 자기의 화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였습니다. 소망이 무산되는 것,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그런 기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짧고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무산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금지가 배례를 수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못 들어가게 하였지만 모세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주었고 그의 후계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실현되지 못하는 꿈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도 이 꿈이 실현되지 못해도 거기서 얻는 영감과 교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 그 정상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어쩌면은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되는 것은 모세에게 깊은 각성과 눈뜸의 계기가 되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예시입니다. 천국만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성취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꼭 만족이 있었을까?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그런 각성과 눈뜸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결국은 그 비스가 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감회 또 새로운 각성 그런 것은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좋구나 그런 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였던 그런 경험, 이런 것이 참된 복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전체 그 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 이면에는 불순종하는 삶에 대한 경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모세도 아마 하나님의 그 근심을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지고 그 땅을 내어놓게 되는 토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일 수 있는데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누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복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구나. 이런 것도 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꿈이 실현되지 못해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영감과 교훈 가운데 우리가 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기회들을 부여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일까? 그거보다는 현재 내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의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의 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사이에 그런 약속의 땅의 경계에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행복은 참된 행복은 봉사의 용량에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느냐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우리가 지금 인도를 떠나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아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족했다, 아쉽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큼 성취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까? 그 성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의 봉사의 용량이 얼마나 될까?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고 있을까? 얼마나 주님과 잘 교류하고 교제하고 있을까? 얼마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을까?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초점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영예로운 칭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9절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즐겁게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9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칭찬 아까 잠깐 언급을 하였습니다. 10절 하반부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알던 그런 사람이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베푼 기적과 권능과 그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모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다시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예수님과 모세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 모세는 짐 맡은 종으로 충성하였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것은 모세가 가졌던 그런 하나님과 친밀함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친밀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나 여호수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모세처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친밀함을 누려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얼마큼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을 하고 있을까? 모세처럼 그 같은 기적과 권능을 우리도 경험하고 베풀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에게 거룩한 열망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모세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이렇게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대면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일까?
친구는 사실은 비밀이 없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발전돼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시간만 나면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내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내 염려나 내 생각이나 내 즐거움이나 이런 쪽으로 마음이 자꾸 가기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향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해 나갈 때에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대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경계에 서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의 용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을 대면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이루지 못한 꿈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과 고귀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귀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